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암석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석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이 있고, 마그마 굳어져가지고 화성암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갈 모래 진액이 쌓여가지고 퇴적암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암석 순서, 그러니까 암석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요, 무조건 항상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앞글자 따면 변화퇴, 변화퇴, 변퇴가 지나하면 변화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변퇴가 지나면 변화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기억은 납니다. 변화퇴, 변화퇴, 변화퇴. 이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순으로 일단 항상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암석 분포 비율 순서예요. 가장 많은 게 변성암, 그 다음이 화성암, 그리고 퇴적암.